그래서 이 집의 컨셉은 풍요로움과 따스한 영감이랍니다. 호박은 다산, 풍자, 건강, 불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웃집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이사를 한 지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셀프 이사를 해서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가구들이 채워졌고 이제 드디어 사람 사는 집 같아 보이네요. 봄이 오기 전 비수기에 이사를 해서 매물이 많진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조건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발품을 팔아 이 집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제 집은 1.5룸 남서향에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향이에요. 앞으로는 밝고 따스한 햇살 받으며 좀 더 긍정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노란빛이 은은하게 계속 들어오는 남향 아니면 서향을 꼭 원했어요. 몇 주를 걸쳐 열심히 집을 구하러 다녔고 결국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고쳐야만 했던 낡은 빌라부터 시작해서 물 새던 작은 원룸 등 다양한 집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 집은 자취를 한 역사상 제일 넓고 쾌적한 집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 사는 싱글하우스이지만 혼자니까 대충 살지 뭐 라는 마음을 버리고 진정성 있고 영감 가득한 삶을 위해 일상을 가꾸며 살아보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 삶을 가꿔 나가는 모습과 다양한 홈스타일링 컨텐츠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열심히 손품 발품 팔아 얻어낸 꿀팁들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우리 매주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집은 세상 모든 풍파로부터 저를 보호해주고 긴장되어 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 저의 창의성과 꿈이 마구마구 솟아날 수 있는 저만의 벙커이자 안식처였으면 해요. 그래서 이 집의 컨셉은 풍요로움과 따스한 영감이랍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많이 얼어붙고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봄이기도 하고 추위도 사르르 녹이는 따스한 햇살처럼 집에 있는 동안에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들로 가득 차도록 채워나갈 거예요. 먼저 오른쪽 원로 라탄 거실장을 메인으로 꾸몄어요. 위에는 제가 매일 감상할 좋아하는 물건들을 올려두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메종 아티크 화병과 꽃, 달 항아리 액자, 오브제들을 올려두었어요. 보시면 달 항아리 액자도 그렇고 호박 화병도 그렇고 모두 풍요를 상징해요. 제가 여러 화병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요 호박 화병을 메인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호박은 다산, 풍자, 건강, 불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둥그런 모양이 뭔가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둥근 선이 아름답기도 하고 안정적인 모양이라 메인 화병으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요 호박 화병은 모양도 예쁘지만 풍요를 상징한다는 좋은 의미도 담고 있으니 이사 선물, 개업 선물, 출산 선물 등 좋은 의미를 담아 선물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징하는 의미도 같이 전달해주면 받는 사람이 너무 센스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봄도 다가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 참고해주세요. 사실 꽃을 항상 집에 두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작년에 밴쿠버에 살았을 때 집 주인이 무지 감각적인 캐네디언이었는데요. 그 집에는 항상 예쁜 꽃들이 싱그럽게 있었어요. 외국은 마트에서 꽃을 야채 사듯 쉽게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양파처럼 저렴하고 쉽게 살 순 없잖아요. 매번 꽃집에서 사면 비싸기도 하고요. 그치만 요 소소한 행복이 저에게 마음의 여유와 영감을 가져와 주는 것 같아서 시간 날 때마다 꽃시장을 가거나 소량으로 배달을 시켜서 꽃꽂이를 해두고 있어요. 꽃이 죽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물도 열심히 갈아주고 예쁘게 키워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져서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요 소소한 행복이 불러오는 나비효과가 아주 크답니다. 그 옆에 있는 라이마스 흰색 조명은 화이트에 그레이가 한 방울 떨어진 동양적이면서도 모던한 모양이에요. 달 항아리 작품과도 잘 어울리고 컬러풀한 꽃들과도 잘 어울려요.
저는 메인 등 대신 조명들을 주로 켜두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온, 오프하여 편하게 사용 중이랍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거실을 홈 오피스로 메인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처럼 감각적이면서 오피스로서도 손색 없는 느낌의 거실로 꾸며주었어요. 대부분의 집들은 TV를 편하게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면적에 소파를 두는 곳들이 많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TV를 빼고 소파는 뒤쪽으로 밀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작업 테이블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1600 사이즈로 놓았어요. 테이블은 우드, 포세린 둘 중에 고민하다가 포세린으로 결정을 했어요. 뜨거운 것도 올리고 편하게 사용하려고 포세린으로 결정했는데 완전 화이트가 아닌 크림 베이지 색상이라 제가 원하던 느낌과 딱 맞았어요. 다리는 짙은 월러 컬러로 선택하여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포세린의 단점을 보완해줬답니다. 모양도 제일 베이직한 일자로 골랐는데 질리지 않고 오래 사용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바로 옆에 두는 나탄 거실장과 어울리는 색감으로 고르고 싶었는데 성공이에요. 남서양 집은 오후 12시가 넘으면 따스한 햇살이 예쁘게 들어와요. 해가 질 때까지 시간대에 따라 변하는 빛을 온전하게 느끼려고 노력 중입니다. 책상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소파예요. 너무 큰 소파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3인용 패브릭 소파를 선택하였어요. 적당히 지탱을 잘 해주는 재질이라 쿠션에 기대어 있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져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심플하게 꾸며진 제 주방을 소개해볼게요. 저는 거의 매일 끼니를 직접 해먹는데요. 대부분 이 바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해요. 왼쪽에는 큐컵, 오른쪽에는 커피 머신이 있어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큐컵은 전자제품을 많이 두지 않으려고 올인원 기능이 되는 것을 찾다가 구매해봤는데요. 요즘에는 주로 에어프라이어와 고구마를 많이 구워먹고 있고요. 거의 매일 전자레인지로 반찬을 데워먹고 있어서 주방 필수템인 것 같아요. 커피머신 오른쪽에는 쇠테리어 존이에요. 스틸 가구도 하나쯤은 드리고 싶어서 무인용품 3단장을 사서 직접 조립했어요. 상단에는 커피용품, 액자와 화병, 나가기 전 사용하는 향수와 디퓨저가 올려져 있고 두 번째 단에는 아끼는 보이차와 티 종류들, 마지막 하단에는 대기하고 있는 후보선수 화병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어떤 꽃을 사게 될지 모르니 크기별로 모양별로 컨셉별로 다양한 화병이 필요하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리병에 마구마구 꽂아두었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꽃으로 인테리어를 하다보니 계절별로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바꿔입는 옷처럼 꽃과 어울리는 화병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쪽에는 현관과 가깝기도 해서 향기 존으로 정했어요. 현관이 풍수지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인에는 화사한 꽃과 화병을 두었고요. 나가기 전에 뿌리는 향수와 립밤 등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사한다고 오부부에서 디퓨저를 선물로 주셨는데 많이 주셔서 현관과 욕실 등 여기저기 두었어요. 요 향은 이탈리안 포레스트 향인데요. 숲에서 나는 묵직하고 자연스러운 우디한 향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스치는 향기가 유니크하고 질리지 않는 향이라 계속 구매 예정입니다. 시그니처 향도 이렇게 화장실에 두었는데요. 시그니처 향도 우디하고 은은한 꽃향이 나요. 제가 여기서 화장을 하는데 항상 좋은 향기가 나서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깨알 추천 드릴게요. 의자 다리 보호대인데요. 매일 의자를 쓰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주 움직이는 의자에 끼워줬는데 부드러운 스펀지가 붙어 있어서 의자 뺄 때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후에 해 지는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는 침실로도 사르르 햇살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을 타임에는 무조건 발코니로 나가서 노을을 감상한답니다. 저희 집 노을 맛집답게 뷰 너무 예쁘죠? 조금 더 따뜻해지면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해서 여기서 티타임도 즐겨볼 거예요. 자, 이사 한 달차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감이 가득한 집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자주 만나자고요.